그리고 렉시스,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인 토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다, 존 폴리티콘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간의 두 가지 능력에 주목한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고 아렌트도 이 능력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인간은 실천하는 능력과 언어라는 능력이 있어요. 이두 가지 인간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두 가지 능력을 인간이 잘 발휘할 수 있을까요? 자, 특히 아렌트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언어의 중요성이에요. 언어의 중요성. 그러니까 언어와 실천, 렉시스와 프락시스라는 것은 언어와 실천은 동시적이고 동등한 것이며 동일한 지위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아렌트의 관심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정치적 행위를 언어로 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정치적 행위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렌트가 주목했던 온 바이올런스, 폭력론. 아렌트가 이제 폭력론을 나중에 하나의 그 책으로, 저서로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 이 단계에서 인간이 하는 행위는 뭐냐면, 폭력을 통해서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폭력을 쓰지 않는 곳에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바로 적절한 말이 행위가 되는 거예요. 언어가. 특히 그리스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가 잘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쓰지 않고 그리스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행위를 할수 있는 두 가지 능력인 실천과 정치적 행위, 그것을 구현한 것은 뭐냐면 말을 통한 바로 이러한 행위,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렌트에게 있어서 언어와 행위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증거는 이 고대 그리스 말기에 특히 이제 아테네가 몰락하게 되는 패권을 갖게 되고 그 아테네가 이제 맹주로서 활동을 할때 고대 말기에 아마 정치적 교과목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어떤 교과목이냐는 거예요. 전쟁과 수사학의 기술이 정치 교과목에서 제일 중요했다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것은 뭔가요? 전쟁. 전쟁은 하나의 행위입니다. 전쟁은 실천이에요. 하나의 실천인데, 이 전쟁은 분명히 폭력에 해당되겠죠. 또한, 아주 재미난 표현이 이 텍스트에 나오는데, 78쪽에 보면, 가장 수다스러운 조직체를 폴리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폴리스가 가장 수다스러운 조직체라는 거예요. 그 78쪽에 그두 번째 단락 시작할 때 보면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모든 정치적 조직체 중에서 가장 수다스러운 조직체라고 불렸던 폴리스를 경험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굉장히 정말 희화적이지만 탁월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폴리스가 수다스러운 조직체인 이유는 뭘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설득의 기술로서의 수사학이 창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서 수사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이러한 말과 언어가 전쟁이라는 행위보다 훨씬 더 강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치적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폴리스에서 생활한다라는 것은 힘이나 폭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말과 설득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 아렌트가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좋은 폴리티콘의 본래적이고 완전한 의미를 우리가 보려면 아리스토텔레스 스스로가 언급했던 바로 두 번째 그 정치적 동물에 수반되는 의미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성과 언어를 가진 동물이라는 표현이에요. 인간은 이성과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애니멀 라셔널리스예요. 이성적 동물이에요. 이 이성적 동물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우리가 번역을 했을 때 애니멀 라쇼날레, 이것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앞에서 봤던 세네카나 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런 표현과 더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이성이라는 것은 인간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인데, 누스. 이 누스의 능력은 그런데 사실은 관조하는 능력이죠. 그렇다면 아렌트가 지금 비타 액티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치적 활동과 그리고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이러한 이성적 동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아렌트의 핵심은 라틴계,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정치적인 것을 사회적이라는 단어로 옮겼을 때 심각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오해라는 것은 뭐냐면, 정치의 본질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것의 본질을 제대로 포착하지를 못하고 혼동했다라는 겁니다. 그 혼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우를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정을 지배하는 것,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것과 그 다음에 정치의 통치자, 지배자가 사실은 유사하다고 본 거예요, 본질이.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아렌트는. 그러니까 가정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사적인 영역인 오이키아라는 이 영역과 그 다음에 폴리티쿠스, 정치의 영역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렌트는 79쪽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79쪽에 밑에서 한 다섯 번째 텍스트를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가부장은 왕과 모종의 유사성을 지니지만 가장의 권력은 왕의 권력만큼 완전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그리스와
폴리스뿐만 아니라 서양의 고대 국가 전체에서 전제 권력은, 다시 말해서 왕의 전제 권력은 자신의 가정, 즉 노예와 가족을 다스리는 가부장의 권력보다 위대하지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다는 사실은 자명하였다. 그 이유는 도시 통치자의 권력이 가부장들의 권력의 결합이어서가 아니라 보다 적절히 말하자면 절대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지배. 이것은 도미누스의 개념이 되겠죠. 지배와 정치적 영역은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 사실은 아렌트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이 주장에 지금까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 사회적인 것과 더 political, 더 소셜과 더 political이라는 것이 구분이 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치적이라는 표현과 사회적이라는 표현은 동일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혼동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은 이제 심각한 오해라고 아렌트는 표현하는데 라틴어 소시에타스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 이 언어와 그리고 실천이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능력을 우리가 정치적인 것에 쓰지 않고 사회적인 것에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의 의미를 망각하게 됨으로써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구분 없이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렌트가 지금 2절에서 4절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정치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그러려면 폭력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고 정치적 행위로서의 실천과 그리고 말이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갈 때만 공적인 영역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공적인 영역이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는 폭력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거죠. 공적인 영역이 과연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소통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정보화 시대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만 한편에서는 많은 점에서 그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댓글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언어를 통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이런 것 같지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가장 수다스러웠던 공동체인 고대 폴리스처럼 말과 행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의 능력이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됐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제가 볼 때는 수사학이라는 학문을 가리키는
그런 대학들이 거의 없어요. 몇몇 대학들을 꼽을 겁니다. 이제 뭐 서울대, 고대, 제가 알기로는 홍익대 뭐 이런 대학들, 몇몇 대학들만 수사학을 가리키는 그런 어떤 커리큘럼이 있고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사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폭력을 인간이 휘두르지 않고 말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와 동일한 주체인 관계성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큰 연결고리로서의 그 언어적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이 방식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언어 행위를 통해서 정치적인 삶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언어와 언어만이 의미를 만들 수 있고, 아렌트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시민의 주된 관심이 서로 토론을 하는 그런 삶의 방식.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이상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이상이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것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뭐 우리가 일단 여러 가지 뭐 언급을 했습니다만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뭐 다뤘던 내용 중에 아렌트는 수사학을 어떤 식으로 봤는지. 아, 수사학을 어떤 식으로 봤냐고요? 그 아마 제일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텍스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78쪽에 보시면 원주 9번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야콥 브루카르트의 그 그리스의 문명사 이 책을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정치가는 수사학자로 불렸으며 공적으로 말하는 기술인 수사학은 철학적 언설인 변증법. 이 변증법은 사실 이제 디알렉틱이지만 이 디알렉틱의 어원은 다이알로그거든요. 대화, 대화하는 것. 그러니까 수사학은 철학적인 언설 방법인 변증술과는 구분을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설득의 기술로 정의했다라는 점이죠. 그 뒤에 아주 재미난 구절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수사학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또 다른 철학자가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편인데 여기서 우리한테 좀 흥미로운 사실은 테베라는 폴리스가 왜 몰락했는가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견해예요. 테베의 몰락은 군사훈련만을 중시하고 수사학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표현은 스파르타에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왜 필로포네소스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가 사실은 아테네 진영과 그리고 스파르타 진영으로 이제 나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봤을 때 아테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테네도 몰락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리스 시대의 수사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과는 구분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담화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서희 같은 분이 이제 강동육주를 이렇게 획득하는 이런 단판 기술 뭐 이런 것으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는 수다스러운 그리스인들은 뭔가
토론하고 그 토론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본 것인데 아렌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렌트도 정치적인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그래서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또는 상대방이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그 상대방의 의견을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 이런 것이 만약에 되지 않으면 우리는 홉스가 표현하는 만인의 투쟁 상태,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 함몰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제 공적인 영역이 왜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해진 것 같아요. 아렌트한테서. 공적인 영역은 수사학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수사학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이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이 어디냐면 공적 영역이에요. 바로 이러한 공적 영역에서 활동할 때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 되는 겁니다. 노동하는 동물도 아니고 작업하는 동물도 아니고 정치적 동물로 그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답변이 됐네? 우리가 이제 합의를 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합의한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 간의 의견을 끊임없이 교환을 하고 또 하나의 주체와 하나의 주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균등한, 평등한 조건 하에서 과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아까 이제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유인은 일단 신분에 의해서 규제받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동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또는 자기의 어떤 존엄성을 보장받는 이러한 것에서 약간의 차이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를 현실적으로 제어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의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공적인 것이 뭐냐. 그럼 좀 쉬었다가 공적인 것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죠.